찬미 예수님, 오늘은 6월 26일 토요일 행복한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금수저, 흙수저입니다. 백인 대장의 병든 종을 고치시다.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 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제 노예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백인 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종이 나았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드러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당신 손을 그 부인의 손에 대시니 열이 가셨다. 그래서 부인은 일어나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막이 들린 이들을 예수님께 많이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앓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글이 된 것이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금수저를 사용할 정도로 부잣집에서 태어나 부모 덕에 부자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금수저는 금수저와 결혼해서 그 부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흙수저는 금수저가 될수 없나? 될수 있습니다. 또 금수저가 흙수저로 뒤바뀌기도 합니다. 오늘 백인 대장은 하느님 나라에서 볼때 흙수저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설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백인 대장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그의 종까지 병이 낫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금수저들이 바깥 어둠으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에 있어서 금수저, 은수저, 믿음에 있어서 금수저, 흙수저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고 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을 때,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없을 때 이미 금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은도 동도 아니고 쓸모없다는 말입니다.
비록 보잘것없어도 주님을 믿고 희망하며 현실을 충실히 사는 사람은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 담긴 명약이 계시니 금그리시면 어떻고 흙그리시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나의 찬미를 들으십니다. 오늘 굳건한 믿음으로 사시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